자연히 내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내할 일이라는 게그 조금 약간 궁금해졌던 게어그내할 일이라는 게어 나를 일단 알고 그할 일이라는 거를 정확히 그 계속 그러니까 홍익인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전에는 그냥 말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저 그전에 저는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그게 조금씩 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거기에서 조금 제가 어떻게 더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 또더 흡수하는 게 그거 할란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구는 신들의 교육장이에요. 이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얘기할 때 항상 신들의 교육장이거든. 그럼 신들이 이 땅에서 뭐 하러 왔냐 그러면 내가 지식을 담으러 온 거죠. 내가 대우주에 있을 때 천지 창조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서 빅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신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전부 다 은하계를 만들어내면서 이 지구 창백한 푸른 점을 만들어놓고 신들의 교육장에서 지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또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영혼의 질량을 계속 팽창시켜서 공부를 시킬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천시대가 있고 좌우하게 구천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선천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전부 다내 욕심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 가정이 성장해야 되고 내 자식이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 이 나라가 성장해야 되고 이 사회가 성장해야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개인의 욕심으로서 내가 성장 발전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진화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왜? 주식을 담고 또 경제도 담고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구천시대가 올 때는요 뭔가 새로운 게 지금 있거든. 그러면 구천시대에 이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뭘 지금 접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먹었는데 인류에서 먹지 못한 어떤 지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사회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문명들을 다 먹고 자란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지식 속에서 성장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후천시대 2013년도 1월 1일 딱 맞았는데 이때는 좀 먹어야 될 양식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풍요로운 지식 속에서 저마다의 소재를 가지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뭘 갖추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논리를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 지식을 또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식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은 지금 대한민국만 있는 건데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이 있느냐? 상식이 없어요. 왜? 상식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세계에는 이태리는 이태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성장을 했던 거지 이 나라에 있는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식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먹고 자라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베이비 부머 그다음 X세대 그다음 디지털들이 전부 다이 풍요로운 지식을 먹고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해. 왜? 국제사회 있는 모든 풍족한 지식을 다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천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지금 뭘다 갖추었어요?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이 뭐냐면 지식이 압축되다 보니까 초고 밀도로서 압축돼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딱 이게 답이라고 딱 고착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식이라. 그러면 상식은 나만 가지고 있느냐? 너도 그 상식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 상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냐면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상식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오래다 고착되다 보다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뭘 갖추고 있냐면 상식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거라. 근데 상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후천시대 2013년도가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대화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잘 지내려 한다면 뭔가 특수한 지식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특수한 지식이 안 들어오면은 물리가 안 터져가지고 그냥 상식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 부딪히게 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천 시대는 뭘 담아야 되냐면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잘 융합시켜가지고 버무려 버리면요 뭔가가 물리가 일어나는 거라. 어떤 물리? 내가 상식으로 고착돼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이걸 갖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고집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진리로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상식을 갖다가 내가 깨버리는 거죠. 깨면 뭐냐면 앞전에는 내 상식에 딱 가셔가지고 내가 이 지식을 쓸 수가 없었는데 바르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리로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상식을 깨버려가지고 내가 전부 다 내가 가진 지식을 다쓸수 있는 거라. 그러면 상식이 전부 다 일리 있는 지식이 70%가 지금 어떻게 압축이 돼가지고 엄청난 지금 고농도의 질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이 상식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지식의 질량은 엄청나게 높은데 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답을 가지고 상대를 항상 대하니까 상대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상식을 깨줄 수 있는 어떤 자연의 근본 법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시대의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게 뭐냐면 진리. 이 교육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내 지식하고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홍인간들은 전부 다 뭐냐면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어요. 어떤 30%는 마지막 일생을 받아오고 또 어떤 30%는 윤회를 한번더 해야 되고 또 어떤 40%는 윤회를 두번 해야 되기 때문에 윤회를 한번 하고 두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진리로서 교육을 안 받아도 돼. 왜? 다시 윤회를 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육신을 받아가지고 윤회를 할 때는요, 이 자연의 법칙 진리가 지금 어떻게 이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쫙 지금 어떻게 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년 안팎에 다시 한번 윤회를 한다 그러면 또 마지막 일생을 살러 왔을 때 그때는 일반 지식을 내가 접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서 교육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은 내가 다시 어떻게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촌에 윤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윤회를 할 필요가 없냐 그러면은 지식만 담은 게 아니잖아요. 지식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 지식을 깨가 쓸수 있는 진리로서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마지막 공부거든요. 그럼 이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마지막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로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 우리 행성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부 다 어떻게 육신을 보고 가면 내 영혼은 전부 다저 천상에 갈 거거든요. 천상에 가서 좀더 천신이 될 건데, 천신이 뭐냐면, 저 우주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너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수조계의 은하들이 있는데, 그 은하가 우리는 뭐냐면 우주 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 우주 천상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우주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우주를 또 바르게 또 운영해야 되고, 우주에서 내 어떤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또 힘을 뻗쳐서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지구상에 살아가는 일반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의 법칙, 내가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고 또 우주에서 힘이 뻗쳐가지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운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살아갔던 선조 조상님들이 왜저 우주 천상에 갈 수가 없냐면은 아주 윤회를 몇번더 해야 되거든. 그죠? 왜 윤회를 해야 되냐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선조 조상님들이 담았던 지식은 일반 지식이거든. 그 일반 지식 중에서도 아주 낮은 지식을 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면 이 지구 행성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내 후손한테 집착을 하고 있거든. 왜? 내 지식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이 지구 밖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질량이 힘이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이 비물질에는 영혼 신들은요, 물질 에너지하고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뇌하고 질량하고 전부 다 비례칭을 다 이루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의 질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 지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질량이 좋다 그러면 내가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갈수 있냐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저 태양에도 갈수 있고 아니면 어떤 행성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질과 비물질은 정확하게 질량의 주파수대로 비례층을 이루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누가 땡겨서 내가 저기 은하계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땡겨서 내가 저기 태양에 가는 것도 아니고 행성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어떤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질량이 주파수에 맞게끔 정확하게 나는 어떤 태양에 갈 수도 있고 행성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질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내가 어디 집착에 있으면요 이 지구 안에서도 맴도는 거라.
이 궤도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식의 질량의 차이가 그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선조 조상님들 전부 어디가 있냐면 나하고 최대한 다 가깝게 있죠. 이 지구 안에서 다 모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조금 더 질량이 좋으면 지구 궤도 밖에 저 우리 은하계에서 전부 다 행성과 태양이 거기가 내가 머무는 신들이 머무는 집이에요. 거기가 축복하면서 전부 다 윤회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이마에 중요한 거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음식을 잘 먹으면 음식을 잘 먹어서 내 육신의 질량을 좋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질량은 지식으로 담아야 되는데 멘토가 지금 말한 지식은 우리가 과거 시대에 살았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초 지식, 일반 지식을 지금 설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근본 법칙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내가 우리 은하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은하 너머에 저 우주 천사에 가서 쭉갈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주 천사에 갔으면은 내가 일반 지식, 상식으로 가지고 갖다 우주를 운영하느냐, 그거는 거기 있을 데가 없어요. 일반 상식과 논리는 어디에 지금 필요한 거냐면 이 우리 은하 안에까지 신들이 살아갈 때, 운행할 때 지금 필요한 힘이고 우주 천사에 가버리면요, 일반 상식 가지고는 거기에서 확장성을 띨 수가 없는 거라.